고쇼 백반토론.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. 저는 MB입니다. 예, 저는 GH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그 간제대모 걸렸더라? 아휴, 참. 하필 또 이럴 때, 참. 꼬리가 길었지. 제대로 밟혔어, 이번에. 뭐, 근데 솔직히 전부터 다들 눈치는 채고 있었잖아요. 대기업들이 막, 극우단체, 보수단체들한테 막, 응? 몇십억씩 막 뒷돈 대주고, 막, 응? 맛있었겠지. 그래서 저, 여론조작으로다가,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, 분열시키고, 정권은 또 그거 갖다 탄력받고, 응? 맛있었는데. 그걸로 재미봤는데. 그러니까. 근데, 걸리뿐네? 나를 위해서 참 많이들 흔들어줘야 되는 때인데, 하필 또 이럴 때. 사실 이게 엄청난 범죄 아니야, 이 관제 데모가 이게. 잘 아시잖아요. 예, 저, 예, 관제 데모의 아버님. 어머님 안녕하세요. 아유, 예. 아버님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. 어머님 노고 많으십니다. 우리 윤선이도 그렇고, 예, 특히 김 실장님이 노고가 많으셨죠. 기준 씨? 예. 아유, 그분이야. 무슨 뭐, 관제 데모에 뭐, 뭐랄까, 오스트랄로피테쿠스. 시조새 같은 분이죠. 시조새 같은 분이지. 야, 그 직립원인의 일세대야.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? 관제 데모에 걸려버려가지고. 응? 뭘 어떻게 해요. 그냥 가는 거지. 하긴 뭐 걸린 게 한두 가지도 아니고. 네, 그러니까. 철판 깔고 가는 거야. 네, 그래도 여전히 저를 위해서 많이들 나와서 흔들어 주시겠지요. 세상 돌아가는 걸 여전히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냥 막 기대해봐요. 네, 그러게요. 그 대리인단 다 간둘 건가? 그 어떻게 할 거예요? 뭐 뭐래도 해봐야지 뭐. 그럼 어쩌겠습니까? 그래, 뭐 간두든 말든 뭐 잘해보세요. 막 막판까지 질질질만 시간 끌면서 아주 그냥 징하게 아주 나라에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살면 된다. 아주 징하게 느껴집니다. 잔소리는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세요. 오찬장 갈 거예요? 예. 오늘은 저 뭐 드십니까? 오늘은 뭐 수산물 쪽 좀 생각하고 왔는데 방어를 먹을까? 아유 좋지요. 좋은 거 들어왔더라. 후쿠시마산으로. 후쿠시마산. 명태, 꽃게, 고등어, 까나리, 전갱이, 참게, 전복 많아요. 후쿠시마산이. 알지. 방사능 터지고 나서 우리가 그쪽을 얼마나 많이 들여오는데. 그러니까. 다른 나라는 수입 안 해도. 중국, 대만 뭐 이런 나라들의 수입 금지시켜도 우린 들여오니까. 그 최근 6년 동안 407톤 정도. 그러니까 나 때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쭉 그렇게 한 거지. 그 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터지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쭉. 수산물뿐이 아니야. 사탕, 청주 뭐 그런 쪽은 엄청 많아. 그쪽. 그렇죠. 후쿠시마산으로. 후쿠시마산으로 6년 동안 400톤 넘게 들여와서 우리 국민들 식탁에 올려놨다. 방사능 터지고 나서 다른 나라가 수입 안 해가니까 그 일본이 어려웠잖아요. 그럼 우리가 먹어줘야지. 그러니까. 난 남 어려운 걸 못 보잖아. 나도. 우리가 도와줘야 돼. 먹고 뭐 별탈 없으면 되는 거. 그럼 그럼. 우리가 얼마나 강인한데. 강철 같은 소화력이잖아 우리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그 우리 국민들한테 먹이면서 우리나라도 저 좋아지고 또 이웃나라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얼마나 뿌듯했습니까? 많이 먹이고 싶었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일본이 어렵다 하면은 후쿠시마산 식품도 뭐 마액 들고 우리 팔아주고.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하길래 그 위안부 문제도 아유 100억이면 됐지 뭐. 네, 그래서 제가 또 합의도 해주고. 남 어려운 꼴 못 보겠죠. 못 보지요. 너무 안 됐더라고. 그러니까 그 문제로 일본이 얼마나 속을 썼어. 그러니까요. 그게 또 일본이 부탁하니까 우리 군사정보도 공유하자. 그래가지고 군사정보 보호협정도 막 속전속결로 팍팍 맺어주고.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겠어. 아 그럼. 어떻게 거절해. 이웃인데. 함께 막 미래를 열어가야지. 제 말이 그 말입니다.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국민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그렇게 막 속전속결로 막 후닥닥 했냐. 뭐 이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뭐 그거는 국민들이 우리를 밀어주고 또 지지한 거니까. 그러니까 밀어주고 막 지지해서 우리가 된 거고 그래 뽑힌 건데 뭘 그걸 또 따로 물어봐. 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었으니까 우리가 한 거지. 선택을 했으면은 결과에 대한 책임도 같이 줘야 돼. 국민들도 그래 하면 안 돼. 네 맞습니다. 이 선택에 대한 대가를 지금 또 다 같이 치르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. 아, 그래 그래. 이제 가서 식사하시죠. 그 제가 오늘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뷔페를 차려가지고 한상 올리라 그럴게요. 나 오늘 그냥 가려고 안 먹고. 에이구 어? 드시고 가세요. 모처럼 제가 쏘는데. 아니 아니야. 내 오늘 선약이 있는 깜빡했어. 선약. 편의점에서 우리 컵라면 약속이 있는데 나 그거 뭐
괜찮아, 난. 내 젓가락 갖고 다녀. 드시고 가시지. 아니, 나, 나, 지혜 친데, 저. 난 쇠 젓가락 갖고 다녀. 아, 저는 오늘 저기 물 말아서 김치 해가지고 한 숟가락 하려고요. 네, 그래. 뷔페 준비했을 땐 드셔. 아니요. 아이고. 근데 뭐 사실 너무 먹고 싶은데. 먹고 싶은데. 제가 요즘 걱정이 많아서 입이 깔깔해서. 아, 깔깔. 대충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. 가세요. 근데 이 근방에 한우 등심 잘하는 집 어딨어요? 미국 쇠고기 잘하는 집은 요 쇠고기. 앞에 있는데. 아, 나 컵라면 약속 있지? 갈게요. 어디 가세요? 고기 먹고 가요. 아니, 아니, 컵라면 약속. 컵라면. 예, 뭐, 가세요. 예, 나는 젓가락 갖고 왔어. 4, 3, 2, 1! 가야지. 또 뭘 기다려. 문 열지. 아이고, 참. 어서오세요! 예, 이곳은 룸입니다. GH님 자리하셨습니다. 배 실장. 예. 예, 특검팀이 무슨 조사를 하는지 수사 기밀 파악 해봤나? 저기 카카, 그거는 지금 안 됩니다. 그 특검팀 수사 기밀 파악하라고 저 참모들 동원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막 보도까지 나와버려가지고요. 아. 그 저희가 아니라고 일단 부인하긴 했는데 이게 사실로 되면 이것도 문제가 커요. 그 나는 지금 그 파악해봤나? 하고 물어봤지 파악해봐. 그런 건 아니니까 저 없던 걸로 하고. 그 최 선생이나 연결해봐. 예, 빠른 조치 감사합니다. 그래. 연결하겠습니다. 예. 번호를 못 외웠군요. 아, 됐습니다. 예, 예, 갑니다. 예. 아, 예,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음성사서. B 소리 후 통화료가 부과됩니다. B 소리는 아직 안 났으니까 다시 한 번호를 제가 못 외워. 다시 한번 해봐. 예, 죄송합니다. 승장이 저걸 내가 막 저게 잘못되는 거 같죠. 또 이거 팟캐스트에 놓고 그대로 가겠습니다. 예. 하실 것 같습니다. 예, 여보세요. 선생님 접니다. 들리시죠? 아, 내가 그러니까 예, 나는 됐다, 그냥 그 의견을 이렇게 낸 건데 그걸 내가 다 지시했다고 걔네들이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알아서 해보라 그래. 아, 근데 저 선생님이 억울하다는 말하시면 제가 지금 빵 터질 것 같아가지고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하고. 근데 저기 저도 선생님한테 충성맹세하면은 그 미얀마 대사처럼 저도 대사자리 하나 주실 수 있나요? 어? 아, 그거 나왔어요. 미안해. 미얀마 그거까지. 아. 미얀마 유대사 결국 처음엔 아니라고 막 무슨 소설 쓴다 그러더니 그 잠깐 사이에 불어버렸어요. 아, 몰라. 나한테 충성맹세한 놈들이 어디 한둘이 아니라가지고. 저도 그 뭐 하나 주세요. 대사자리 주세요. 그럼 일로 와. 여기서 규칙적인 생활해봐. 대사 중에 대사는 신진대사야. 아이고. 여기 신진대사 잘 돌아가. 야, 들어와. 저런 걸 막 지나. 저기 순실아 난데 그 남들한테는 그런 좋은 자리 주면서 나는 뭐 없니? 저 카카. 나 왜? 대사 임명은 카카의 고유 권한이십니다. 근데 그걸 갖다가 최 선생님이 지가 막 지멋대로 임명하신 거거든요. 아. 그리고 760억짜리 이권을 노린 그 미얀마 사업 이것도 각하가 직접 지시한 거라고 정범 씨가 불었어요. 아, 내가 직접 지시. 네, 다 불었어요. 야, 안 되겠다. 불리해. 저기 얘기하지 마. 아, 미얀마. 그 맛있는 거. 달달했는데. 아, 먹고 싶다. 야, 이걸 어떡하냐, 진짜. 저 두 분은요, 진짜 참 이 국내 정도로는 안 되고. 이 세계사의 기록도 제 될 것 같아요. 야. 많이 나올 것 같아요. 그, 저, 당연한 소린 됐고, 끊어, 얼른. 누가 아이고, 저, 끊고. 제가 끊고. 배 실장. 예. 끊어. 응. 어. 네. 그리고, 배 실장. 예. 가서 밥이나 갖고 와, 얼른. 아유, 허기져. 이모! 예! 퀴즈 정답 보냈어요? 예! 이모, 이거 몇 cc짜리 타? 못 타고, 500cc다, 이게 커피, 이게 500cc요, 이게. 그냥. 이거 부를 때마다 매번 음이 달라진 노래 아니야? 노래 소개해. 조용구입니다. 무심한 달력. 돌리고 싶다. 라이브를 잘 못하더라고요.
지미,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나를 위해 온몸을 불사르도록 하라. 예, 전하. 허전하네. 전신이여, 넌 왜 대답 안 해? 불사르기 싫어? 예. 그러기엔 제 몸이 아까워가지고. 돈 줄게. 돈 줄. 얼마 필요해? 얼마 면적했니? 진짜 주시게요? 당연하지. 누구 돈으로요? 대기업 돈. 저런 아이고. 내가 달라고 그러면 주잖아. 그래서 그 돈 받아가 너 줄게. 전 그 돈 받고 뭐 하면 되나요? 흔들어. 흔들어. 막 흔들어. 아, 국기 돈 들고 우리 전화만 만세. 머리 돈 들고 아니에요. 우리 전화한테 그러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도리도리 막 흔들어. 아, 꼬리 돈 들고. 좋지. 기본이지 그거는. 관제 대모? 정치 공작. 역시. 쭉 이어준 거예요. 정치 공작질의 나날들이 뭐. 21세기에도. 20세기의 문화유산이니까 이어받은 거지. 그 전통을. 안 창피하세요? 안 걸리면 돼. 안 걸리면 안 창피하지. 걸렸어요. 아. 특검이 수사 중이에요. 걸렸네? 예. 그러면은 거리로 뛰쳐나가서 더 많이 흔들어. 더 많이. 왜 관제대모를 못하게 하느냐. 관제대모 탄압을 중지하라. 이것도 어머, 탄압이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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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말 안 되는 것 같지? 근데 이것도 가능하다. 우기면은. 하기는 뭐 블랙리스트 좀 짜면 어떠냐. 뭐 그렇게 시위하기도 하더라고요. 시위한데 그렇게 하더라고. 블랙리스트 좀 짜면 어떠냐. 내 내가. 야, 그거야말로 어떤 관제대모의 매력이에요. 매력. 마력. 말까지 따는 소리를 너무나 당당하게 할 수 있어. 참사 유족들을 단식하는 앞에서 피자도 막 처먹을 수 있고 일본이랑 구조적인 합의를 잘했다면서 품속에서 일장기를 꺼낼 줄 알았지. 아니야. 태극기를 꺼내주고 흔들어. 태극기가 어? 아깝네요. 앞뒤 전후 맥락 같은 거 안 따져도 돼요. 북한식 교과서 국정화하자고 흔들고 계엄령 선포하라고 흔들면서 종북 물러나 이런 조합도 가능해. 여기서 갑자기 성조기도 꺼내는데 대체 저거는 어떻게 수미상관을 저 애들은 민주국가지만은 독재자님 사랑해요. 이것도 가능하고 뭐. 많이 봤어요. 최근 10년 동안. 그래 알잖아. 여론조작, 민심 왜곡, 국민 분열, 사회질서 교란, 민주주의 파괴.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그 덕분이 정권은 유지된다는 거. 에? 근데 그게 바로 중대한 범죄라는 거. 아 시끄러워. 아이, 그러지 말고 너도 흔들어. 진짜. 넌 뭐 할래? 엄마 부대찌개 하나 할래? 부대찌개. 용돈벌이 어버이 짭짜 몇 명 할래? 아니면 보수 받는 청년 보수랑 저 아스팔트 보수 공사할래? 어떡할래? 그런 거 뭐 좋아. 많어. 아스팔트에 돈 깔아줄게. 핥어봐. 맛있어. 끝났고요. 다 걸렸고요. 이제 죄값 치러야죠. 아이고. 왜 그래요? 안 돼. 아이고. 지금 관제 대목은 얼마나 필요한 시점인데 지금이야말로 야박하게 왜 그러니? 정경련한테 받은 돈 그 70억 그런 보수 단체에다가 풀은 거죠? 난 자세히는 모르는데 풀었대. 그러니까 봐. 죽기 살기로 하잖아. 그리고 재벌 서열 1, 2, 3, 4위들 스폰서 해줬고. 이것도 정말 정경유착의 신세계네요, 진짜. 아름답지, 아, 뭐. 미르나 K재단은 그래도 문화융성이라는 뭐 변명거리라도 있지. 이거는 사회분열, 국민 갈라치기용으로 다 정권 비호받기 위해서 재벌이 뒷돈을 댔다. 와, 진짜. 에이, 왜. 아이고, 재벌도 좋으니까 한 거야. 친재벌 정책, 그런 거 해주니까. 그런 거 해주면 이제 2만원, 5만원 받는 이제 그지들 나와가지고 재벌을 위해 또 시위해주잖아? 막아주잖아? 나는 그지지만. 재벌 살려내자 이런 식으로 그거 보고 있으면 참 되게 뭐랄까 포스트모던하고 어떤 하이브리드한 어떤 문화에 빵 터져. 전하 어. 정말 지긋지긋해요. 알아. 근데 어떻게 니들 팔자야 이것도. 재벌 돈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세금 갖고도 그 짓거리 한 거죠. 그럼 많이 풀었지 나라 돈도. 그 돈 받아먹은 단체들이 주도해가지고 전하 내쫓지 말라고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거고. 의리지. 응? 의리. 의리? 먹어놓고 안 해주면 섭섭하잖아. 내가 기자바퀴가 세모나 타고 하면 기자바퀴는 세모나다 세모나다 해줄걸. 그러면 또 언론은 이제 형평성 차원이라는 해설이 직시해내면서 한편 보수단체는 기자바퀴가 세모나 타며 맞불 집회를 놓았는데 점점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둘이 화면을 반갈래로 하려니까 똑같아 보여.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띄워주지. 예예예 예, 예. 빵빵 터져. 많이 띄우고 많이 하세요. 어우. 어디까지 망가지나 좀 보자고요. 왜 예. 그래 넌. 기왕 이렇게 된 거 파국이 그냥 코앞이니까 가보세요. 예. 가보세요. 예. 아우 진짜 징글징글하다 진짜. 징글징글 징글벨 징글 뭐, 지금 아직까지 캐롤은 빠르지 이제는 징글벨을 찾아. 아유 아유 징글어 징글어. 어떻게 너는 단가를 올려줘? 더 준다로 올 수도 있는데. 아, 이 그렇지요. 통일은 대박이지요. 박진도예요. 통일열차.